안녕하세요. 4월 29일 안식일학교 묵상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처찬미 76장 이 복된 안식일 부르시겠습니다. 성도들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렇게 당신께 나와 찬미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식일 학교를 사랑하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이 세상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학교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교가 될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다섯째 주이고요. 그리고 오늘 3040, 성도 분들 그리고 부부들이 뉴욕 뉴저지에 있는 교회로 탐방을 가는 주입니다. 갔다 와서 또 이런 안식일 학교 순서를 통해서 갔다 왔다는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요. 지난주 안식일 날 저녁에 구사무엘 집사님 댁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요. 3040을 주축으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참여하시게 된 오세원 집사 부부 그리고 김기배 성도 부부를 초청해서 저희가 간단한 선물을 드리고 또 환영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청년들도 같이 초대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교회가 아주 예전처럼 이게 젊은 분들이 많아지고 또 청년이 넘치는 그런 젊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3040이 이번 주에 다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를 하고 또 여행을 하고 올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동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찬양 영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찬양대에서 선한 능력으로를 불러봤는데요. 찬양 영상, 전문가의 예,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순서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란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아른 세계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책 읽는 시간.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헤르만 헤세의 장편 소설 데미안입니다. 헤세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6년 소설 데미안을 집필하고 전쟁이 끝난 1919년 에밀 싱클레어라는 소설 속 인물의 이름으로 책을 발표합니다. 독일이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강하게 비판했던 헤세. 조국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을 출판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헤세는 당시에도 유명한 작가였고 결국 그의 문체를 알아보는 독자가 나타나면서 유령 작가 싱클레어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데미안은 전쟁 중에 쓰인 작품이지만 전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또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성서의 자의적 해석, 탐미주의적인 자아탐구를 지향하는 등장인물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미안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소설의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신앙적인 집안에서 자란 에밀 싱클레어. 하지만 싱클레어는 동네의 불량배 프란츠 크로머와 어울리게 되면서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싱클레어의 거짓말을 눈치챈 크로머는 과수원 주인에게 범인이 누군지 말하겠다며 싱클레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크로머의 괴롭힘에 시달리게 된 싱클레어.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에게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 데미안은 폭력 한번 쓰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싱클레어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데미안에게 점점 빠져드는 싱클레어. 이후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진학한 싱클레어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둠에 빠진 싱클레어 앞에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소녀를 사랑하게 된 싱클레어는 소녀를 베아트리체라고 부르며 그녀에게 걸맞는 모습이 되기 위해 변화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베아트리체의 초상화를 그리던 싱클레어는 자신이 그린 그림 속 인물이 데미안과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 깊이 데미안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은 싱클레어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새를 그려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데미안의 답장이 도착합니다. 이후 소설은 암락사스의 의미를 찾으려는 싱클레어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와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을 깨려고 노력하는 싱클레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싱클레어는 그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 구도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언가를 찾는 구도자. 어쩌면 싱클레어가 찾고자 했던 무언가는 자기 인생의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데미안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자신의 구원자라고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아른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이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새는 인생을 탐구하는 존재로, 알은 그 존재가 속한 세계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상징을 문장에 대입해보면 이 문장은 진정한 삶을 찾고자 자기가 속한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장은 더 나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의 낡은 사상이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자기 부정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상징처럼 사용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헤세는 우리에게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안정적이고 편안한 이 세계에 지금처럼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필터버블은 인터넷 정보기술 업체가 개인의 성향에 맞춰 필터링된 정보만을 제공해서 결국에는 편향된 정보 안에 갇히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생각 조종자들이란 책에서 처음 제기된 개념인데요. 필터버블에 갇히게 된 이용자가 경험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에코체인버 효과입니다. 에코체인버 효과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모여 소통한 결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결과 필터버블에 갇힌 사람은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소리만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외에 다른 세상을 인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잘못된 신념을 옳은 것으로 믿고 일생을 허비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다면 필터버블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속한 세계에서 서둘러 로그아웃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계와의 단절의 경험.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로그아웃은 나를 둘러싼 필터버블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의 삶에서 로그아웃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로그아웃은 알을 깨기 위한 새의 투쟁을 21세기의 언어로 번역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익숙한 삶에서 로그아웃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전 세계로부터 과감히 로그아웃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열심과 열정으로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빛을 만나 눈이 멀게 된 거죠. 눈이 먼다는 것은 이전에 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때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세계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 속하지 않음 또한 로그아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게 이전 세계로부터 완전히 로그아웃하게 된 사울.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울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싱클레어와는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알을 깨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날아가기 위해 구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싱클레어. 그러나 싱클레어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구세주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알을 깨는 것도,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던 싱클레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누구 속에서든 한 구세주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다는 문장 또한 나의 구원자는 내 안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전에는 상상도 못한 삶을 살게 된 바울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 이후 바울은 또 한 번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달리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시도합니다. 소설 데미안은 그런 싱클레어의 고민과 갈등, 시도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본다면 싱클레어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줄탁 동시.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 곁에 언제나 함께하는 어미닭의 존재입니다.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는 알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투쟁을 스스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힘으로 알을 깨고 나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세상은 다릅니다. 그 세상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둘러싼 알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알을 깨고 나온 새가 던져진 세상은 생각만큼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는 않을 거라고요.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알을 깨고 나온 새는 평안과 안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테니까요.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는 육체적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의 세상을 깨뜨린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을 깨뜨린 바울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소설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는 자신의 힘듦과 또 고민의 철학적 결론을 자기 자신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2000년 전 우리의 선생님인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로그아웃 하고 새로운 세상을 또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었는데 그 의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해답이요. 또 해결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안식일 학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생일 당하신 분들, 가족이 생일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감사할 내용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특별 헌금을 봉투에 써서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 학교 마치는 시간은 늘 안식일 학교 헌금을 수합하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묵상으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뜨도 지금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가 마친 뒤에는 우리 음악이 나오는 동안 다음에 제목으로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 위하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임영희 장로님과 정영봉 장로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과 연관된 주님 닮은 삶을 살도록 우리 개인적으로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안식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자리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보스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족, 이웃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으로 예수님 사랑 반사하고 나와 관계된 그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세상과 다른 사랑을 나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통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행동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칠 때까지 성삼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비유로 말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친한 목사님 한 분이 동해에 있는 한 교회로 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의 친구 목사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동해로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동해까지 왔는데 낚시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선 두 대를 빌려서 양쪽에 나눠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우리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신나게 찬미를 부르면서 한참을 갔습니다. 바다 어디쯤 가더니 배를 멈추고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는 서너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실패 같은 데다가 이렇게 둘둘 감은 낚싯줄에다가 그 지렁이를 끼워가지고 바다에 던져놓고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5분이나 지났을까요? 모두들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낚싯줄을 이렇게 드리우고 바다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파도를 따라서 배가 아래 위로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둘 얼굴이 하얘지더니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막 토하기 시작하고 사모님들은 육지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배 주인은 아니 그 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기왕 왔으니 몇 마리라도 잡아가야지요 하면서 멀미하는 사람들은 바다를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있으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낚시하러 간 우리는 다 바닥에 누워서 거품을 물고 있고 양쪽 배 주인 둘이서만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배 주인은 일당 받은 게 미안해서 몇 마리라도 잡아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선상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기 못 잡아도 괜찮으니 당장 돌아가자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시동을 걸고 배를 돌리자 신기하게 멀미가 금방 멈추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바다든 강이든 낚시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서기 29년 가을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 이날 열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여덟 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에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자신이 건설하고자 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 나라의 영토는 이 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천국을 가리켜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국은 후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오늘 그물의 비유는 마지막 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는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해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고 각종 물고기는 무엇이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바다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물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은 통발도 있고 또 이렇게 물고기 위에 던져서 잡는 투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물은 헬라어 원문에 사게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세인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보통 예인망이라고 하는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끌그물 혹은 후릿그물이라고 하더군요. 예인망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 끝을 잡고 원형으로 물고기를 모아서 잡는 긴 그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갖 물고기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물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끌 그물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각종 다양한 사람들을 모을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에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하였고요, 또 큰 잔치 비유에서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인종이나 남녀노소나 빈부, 신분,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헬라인들이 인류를 구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외국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쌀라쌀라 한다 그러잖아요. 외국어가 그렇게 들린다는 의성어입니다. 헬라인들은 바르바르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고 우리 성경에는 야만인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어였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강한 소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한 것은 우리의 선교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그물을 치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모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에 있어서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잔치에 비유해서 주인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강권하라는 것은 강요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긴급성에 대한 표현이고 동시에 간절한 재촉과 설득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직 가운데 주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호소해서 주님께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고 일상이 하나둘 회복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선교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이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들을 모으는 재림 신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잡은 물고기를 구별하는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물가로 끌어낸 다음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습니다. 이것은 최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주민등록상으로는 2만 명이 넘지만 실제로는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8,469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여자가 6,937명이고 남자는 1,532명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은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0.017%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해가 저물듯 우리 일생도 저물게 마련입니다. 내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물의 비유에서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낸 다음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일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그의 인생길에 비추어진 모든 빛과 조화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지식과 능력에 최선을 다해 예수의 완전한 모본을 따라 품성을 온전케 하는 일에 하늘의 영들과 협력하였는지에 의해 그의 품성을 저울질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말한 시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1번은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리고 2번은 품성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지 또 못 들어갈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빚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개신 교인들에 비해 말씀대로 사는 수준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연 품성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소설을 쓴 몽고메리는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끼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챗GPT가 화제잖아요. 작년 11월에 3.5 베타가 발표되고 저도 올 초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챗GPT가 놀라운 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능이다. 지능은 학업 및 직업 환경 모두에서 미래의 성공을 예측하는 요인입니다. 고트프레드슨과 디어리의 연구에 따르면 IQ가 높은 사람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더 높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환경입니다. 교육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미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티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지역으로 이사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저소득층 지역에 남아있는 자녀보다 소득, 교육, 건강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삶의 경험입니다. 학대나 방위와 같은 충격적인 삶의 경험은 개인의 미래 결과에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덤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으며 건강 문제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우연입니다. 우연은 실험적 연구가 어렵지만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는 데 행운과 기회의 역할을 연구해 왔습니다. 아서와 루소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들은 종종 적절한 사람을 만나거나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던 것 같은 우연한 사건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답변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답입니다. 사람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데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능이나 환경 그리고 삶의 경험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요소들입니다.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은 우연입니다. 우연은 어떤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요. 주변에도 어떤 우연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전 개혁판에서는 시기와 우연이라고 했는데 개정판에서는 시기와 기회로 번역했습니다. 우연은 또한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지능이나 지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시기와 기회가 찾아오니 그것을 잘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국내 유일의 쌍둥이 연구 전문가인 국민대 허윤미 박사는 전 세계 쌍둥이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지능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지능은 유전과 가정 환경 등의 영향이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능은 내 노력으로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학업 성적도 비슷합니다. 창의성은 유전보다는 가정환경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을 보십시오. 성격에 다섯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저 밑에 평균은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유전이 41.6%, 가정환경이 5.4%, 개인환경이 42%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지능이나 학업 성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는 어려워도 성격은 타고난 것이 반이고 후천적인 게 반입니다. 짧만 노력하면 성품은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능이나 학업 성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성격 혹은 품성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능과 성격은 30에서 50%가 유전에 의해 형성된다고 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격과 지능 관련 유전자는 점점 더 발현됩니다. 어렸을 적에는 유전적 영향이 20에서 40%이지만 어른이 되면 40에서 60%가 유전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정이나 학교, 친구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성인이 되어서 독립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유전자가 고개를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단지 독 안에 들어가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 팔자대로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물고기 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의인을 좋은 것으로 악인을 못된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헬라어 샤프로스는 썩은, 쓸모없는 이런 뜻인데 우리 성경에 못된 것으로 번역한 것이 더 마음에 듭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교인은 아닌데 못된 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는 그물의 비유는 품성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품성입니다. 나쁜 품성은 아니지만 못된 품성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코스타와 로버트 맥그레가 1976년에 개발한 빅5 성격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다섯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성입니다. 이 모델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매우 유용한 이론입니다. 이 다섯 가지 성격 특성이 개인의 행복이나 신체 정신적 건강, 종교성, 또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직업 선택, 직무 만족도, 범죄 행동, 정치적 입장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연구에서는 빅5 중에 성실성과 친화성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성실성은 심사숙고, 규칙 준수, 계획성, 조직화, 책임의식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호성은 사회적 조화 중시, 협조적, 공감적, 이타심, 배려, 친절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신경성 점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신경성 점수가 높다는 것은 부도덕하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분노나 우울함이나 불안감 같은 불쾌한 정서를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감수성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도 문제입니다. 부부끼리 살다 보면 별것 아닌 일로 서슴할 때도 있고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너무 크게 상처를 받고
너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울해하고 때로는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신경성이 불행의 요인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성격은 아니지만 못된 성격입니다. 자기도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것이라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맡기는 종교입니다. 내가 일일이 간섭하고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음에 거슬릴 때마다 주님,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맡겨버리면 훨씬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인 여사가 뉴캐슬 미팅에 참석했을 때 첫 안식일 저녁에 성령을 받을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한 파수꾼이 건물 입구에 서서 건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수를 재는 자로 사람들을 측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은 키나 허리 둘레를 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격, 품성을 쟀습니다. 그 파수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대가 의혹, 비판, 급한 성미 및 자존심 등을 길러왔다면 이 잔치를 망칠 것이므로 그 자리에 들어갈 허락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품성에서 결점을 끄집어내는 버릇을 스스로 키운 자들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며 영혼들로 진리에서 떠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택하도록 하는 추한 결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대의 불신의 누룩, 그대의 신망을 얻고자 하는 욕구, 그대의 비난하는 정신은 그대 자신을 그곳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을 것이다. 여기에 신경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이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의혹, 비판, 급한 성미, 자존심, 또 남의 결점을 끄집어내는 법, 불신의 누룩, 신망을 얻고자 하는 욕구, 이건 자신감 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는 정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갈등과 불행의 요인입니다. 나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대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울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신다. 생애의 질서, 인격의 도야, 품성의 형성을 위하여 그대의 생애를 주님께 맡겨라. 그대의 목에 주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복종하라. 그대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라. 이 말씀은 성실성과 우호성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라. 다시 말해 타고난 성격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도에 굴복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앞에 읽어드린 성실성과 우호성의 요소들을 써놓고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 감정에
항상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너무 변덕이 심한 것도 고쳐야 됩니다. 인격의 도야, 품성의 형성을 위해 그대의 생애를 주님께 맡겨라. 인격 수행을 하라. 자신을 갈고 닦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웬만해서는 화내지 마십시오. 웬만해서는 다투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세요. 신앙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지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마다 은혜의 천국이 건설되어 고요하고 평안하고 화목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국이 임할 때 좋은 물고기로 하늘 그릇에 담기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도 비유로 주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다하고 결산할 때가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못된 품성이 있다면 주여 고쳐주시고 좋은 물고기로 하늘 그릇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 닮기를 원하오니 주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이번 주 헌금은 교회 경비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설교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가 돼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족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홍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해 씻어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영화로운 하늘에 화려한 궁전에 흰옷 입은 성도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 세계 내 이름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는 대면 예배입니다. 5월 첫 주 대면 예배 진행됩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5월 7일에 하이킹, 선교의 주간 하이킹이 있습니다. 모나드 닥, 우리 국립 주립공원 뉴햄셔에 있죠. 우리 사진으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또 엄청난 멋진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월 21일 일요일에 골프대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구도자로 초청하시고 우리 함께 관계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대전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진행하는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